휘트니랑 머라이어와 더불어서 3대 디바로 불리는 셀린이지만 둘처럼 데뷔 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는 아니었어요. 셀린의 첫 번째 영어 앨범 유니즈는 머라이어보다는 휘트니에 좀 더 가까웠는데 이거는 댄스팝과 발라드가 조합되면서 디바의 시대에 발을 얹었죠. 하지만 그 시작은 추후의 성공에 비하면은 조금 미약했어요. 그래도 분명히 이때부터 셀린은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었죠. 셀린의 첫 번째 빌보드 히트곡인 Where Does My Heart Beat Now의 경우는 원래 제니퍼 러쉬에게 넘길 목적으로 쓴 곡인데 그게 무산이 되고 셀린이 가져가게 된 곡이었어요. 이 곡을 공동 작곡한 로버트 존슨은 이게 셀린한테 완벽한 곡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곡은 발라드지만 락의 요소도 갖췄고 그래서 마냥 감상적인 게 아니고 노래에 기계가 있어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셀린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이죠. 셀린은 사랑 노래를 불러도 처지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파워 발라드에 최적화되었다는 겁니다. 셀린이랑 작업하고 또 곡을 듣는 사람들마다 정말 목소리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당장은 많이 못 떠도 계속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셀린에게 영화 음악을 불러달라는 제안이 계속 들어왔고 이 Dreams to Dream이라는 피부의 모험 2 OST를 부르기도 했지만 그거는 수록되지 못하죠. 이렇게 낙담한 셀린에게 찾아왔던 게 바로 디즈니였어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제작 중인데 이거는 무조건 히트다. 여주인공의 성우를 맡은 페이지 오하라는 너무 뮤지컬 같은 느낌이라서 팝 버전 OST를 불러줄 가수가 따로 필요했던 거죠. 셀린은 노래를 정말 잘했고 중요한 거는 저렴했잖아요. 피브 브라이슨과 함께 부른 듀엣곡은 영화의 초대박 흥행과 함께 셀린도 월드스타의 반열을 올려버렸어요. 그건 바로 뷰티 앤 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셀린은 휘트니나 머라이어처럼 영화에 욕심을 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셀린은 목소리만으로도 자기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에 깊은 여운을 남기곤 했어요. 이거 이외에도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OST When I Fall in Love로 꾸준히 영화에 계속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 재능은 1997년에 다 아시는 영화로 정점을 찍지만 그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셀린은 뷰티 앤드 비스트가 포함된 영어 2집을 아예 사랑 노래로 도배를 다해놨고요. 이거는 셀린이 자신의 강점과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은 3집에서 결실을 봐서 셀린의 영어 3집 The Color of My Love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 넘게 팔린 걸로 집계가 돼요. 이거는 앨범 판매의 황제 셀린 디온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The whispers in the morning, 'cause I'm your lady. For the power of love, don't say what you're about to say. Hold on, baby, think twice. 이전에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휘트니 휴스턴을 노래 해석의 천재라고 한 거를 제가 소개드린 바 있었죠. 저는 사실 셀린 디온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뭐 TV는 사랑을 싣고 시청자들은 다 아시는 곡 The Power of Love의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 노래는 빌보드 1위를 한 셀린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 곡은 제니퍼 러쉬가 1985년에 부른 게 원곡이죠. 제니퍼가 그 당시의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고 이것도 UK 차트 1위를 한 히트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린은 이 곡의 존재감을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휘트니 휴스턴이 돌리 파튼의 I Will Always Love You를 자기 곡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요. 셀린의 곡도 I Will Always Love You를 프로듀싱한 데이비드 포스터가 프로듀싱했고 그런 만큼 비슷한 방식으로 이 곡을 띄워버렸다. 웹진 스테레오검의 표현으로는 드라마틱한 멈춤 구간을 둔 뒤에 셀린이 온몸 비틀기를 하면서 뛰어든다고 마치 휘트니가 잠깐 쉬었다가 And I Are를 외치듯이요. 그리고 이 앨범에서도 뭐 미슬레드 같은 댄스곡들이 섞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Everybody's Talking My Baby Down이라는 노래는 모두가 내 연인을 나쁘게 말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약간 푸념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셀리는 이 앨범의 발매와 동시에 자신이 약혼했음을 발표하는데 그 약혼 상대는 바로 매니저 르네 앙젤릴이었습니다. 셀린이 르네를 처음 만난 게 만 12살 때, 그때 르네는 만 38살의 유부남이었잖아요. 셀린이 어릴 적부터 전권을 잡고 이제 24시간 함께 했는데 셀린은 어느 순간부터 르네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사귀기 시작했고 셀린 나이 25살인 1993년에 약혼을 발표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말이 나왔고요. 셀린도 이거를 두고 당시 인터뷰에서 나는 25살이다. 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아는 나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의 영향 없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건데 하지만 여전히 이를 두고 이 결혼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팬도 있죠. 그리고 당시 셀린의 어머니도 당연히 펄쩍 뛰었답니다. 따님을 데리고 와서는 전권을 달래서 학교도 포기시키고 모든 걸 맡겼는데 보러 와서는 따님이랑 사귀고 있다 이러면은 속이 당연히 뒤집어지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셀린과 르네는 1994년에 결혼해서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셀린 디온은 90년대 내내 황소을 자취였고 뭐 영화 앨범만 낸 게 아니고 불어 앨범도 계속 내서 90년대에는 정규 앨범이 크리스마스 앨범 포함해서 총 9장이나 됩니다. 셀린은 이거를 두고 프랑스어는 나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1995년에 발매하는 프랑스어 앨범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어버리고요. 전문가들이 몇 년을 축적해서 만든 맞춤형 히트 공식이 있다 이거예요. 1996년에 나오는 영어 4집 Falling Into You 또한 그 히트 공식을 다시 따라갔죠. 프랑스어 앨범의 히트곡을 번안하고 여기에서도 영어 OST가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기존의 히트곡을 재해석해서 아예 셀린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전문가들은 마음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음악에 들어가는 목소리가 음식으로 치면은 재료가 최상급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셀린의 노래 It's All Coming Back To Me Now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판도라의 상자라는 그룹이 1989년에 부른 게 원곡이거든요. 그 버전은 UK 차트 52위에 오른 게 최고였는데 이거는 반주도 다 똑같고 딱 보컬만 바뀐 거예요. 이 원곡도 좋지만은 셀린의 버전은 확실히 그 힘에 압도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에릭 카멘의 All By Myself를 커버한 수록곡 All By Myself. 이것도 일전에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와 셀린의 The Power of Love를 띄웠던 최고 전문가 데이비드 포스터가 프로듀싱을 맡은 곡이었어요. 데이비드는 이번에도 히트 공식에 맞춰서 셀린에게 초고음을 최대한 크고 길게 부르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이게 여기에도 또 일화가 있는데 마침 이거를 녹음한 날이 셀린이 르네랑 싸워가지고 녹음실에 혼자 온 날이었대요. 그래서 신경이 조금 곤두서 있는 상태인데 데이비드 포스터가 셀린을 그 앞에 두고서는 안 올라가면은 안 불러도 돼, 안 불러도 돼. 휘트니는 다 하긴 했어. 근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셀린이 거기에 제대로 빡 돌아가지고 아주 녹음실을 찢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 수상작이었고요. 3천만 장을 넘게 팔았고 Because You Loved Me의 경우는 6주 연속 빌보드 1위에 오르면서 상업적으로 셀린의 최고 히트곡이 되었어요. 셀린도 정말 괴물인 게 이때는 월드 투어를 함께 돌면서 무려 145회의 공연을 했단 말입니다. 90년대 이렇게 계속 앨범을 내고도 낼 때마다 투어를 돌면서 90년부터 97년까지 총 442회의 공연을 가졌어요. 이거는 투어 공연만 따진 거니까 총 퍼포먼스 횟수로 따지면 더 많았죠.
나왔죠. 이걸 두고 셀리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당시에 나는 몇 년 동안 아 내년에는 활동 쉬고 아이도 낳아야지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결국에는 맨날 일만 했던 시기였다고. 이거는 조금 쉬고 싶었는데 쉴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조금 쉬자고 다짐을 했답니다. 셀린 왈 Because You Loved Me가 내 인생 최고의 히트곡일 줄 알았고 그래서 이 투어가 끝난 이후로는 다들 눈물을 흘렸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삶을 좀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였다는 거죠. 이거는 별개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지만은 셀린은 20년을 연예계 생활에 바쳤지만은 그거는 제대로 산 게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셀린은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위로 갈 수는 없다고 느낀 거예요. 하지만 또 한 사람이 그런 셀린을 다시 찾아왔으니 바로 6년 전 피브레 모험 2의 음악 감독을 맡았던 제임스 호너. 제임스는 그때 물먹었던 무명의 셀린 디온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어떤 영화의 노래를 맡기로 온 거예요. 이렇게 셀린의 휴식기는 미뤄졌고요. 셀린은 또 한 번 음악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는 그 소망도 숱한 고비를 마주하게 되죠. There's no